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MSG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MSG로 실험한 정보가 있는데요. 각기 다른 네 가지 염도의 소금물을 놓고 글루탐산을 넣었을 때 맛의 상승이 있었는지 가려봤습니다. 글루탐산은 각 0.2% 섞었습니다. 0.35, 0.58, 1.04, 1.86%의 염도 중에 그냥 먹어봤을 때와 MSG 0.2%를 넣었을 때를 실험해봤는데요. 0.3에서 0.6%대의 염도에서 맛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젊은 층에게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는 소금을 넣지 말고 MSG를 넣으면 짠 소금을 적게 넣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위의 실험에서는 염도 0.4에서 0.6% 구간에서 맛의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국이나 수프의 염도는 0.9% 정도입니다. 저의 생각은 간이 평소 먹는 염도보다 싱거운 상태에서 MSG를 넣었으니 맛의 상승은 더 높아질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염도가 높은 쪽의 맛의 상승은 적을 수밖에 없고 더 짜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 흥미로운 정보를 보면 글루탐산 이노신산을 묶고 글루탐산 구아닐산을 묶어본 결과 구아닐산 쪽이 2배 정도의 맛 상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금물 실험에 구아닐산을 묶어 섞어봤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짠맛은 버릇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 식당의 90% 이상이 수프나 국의 염도가 0.9% 이상일 것입니다. 인체의 염도도 0.9%입니다. 0.9% 정도 되어야 사람들이 먹었을 때 맛으로 느끼기 쉬울 것입니다. 침을 질질 흘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식당에서는 정말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하게 조미료가 사용된 음식을 먹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입속에서 짠맛과 감칠맛이 폭발하게 되면서 침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침을 많이 흐르게 하면서 오래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글루탐산과 이노신산 등으로 합쳐진 감칠맛보다는 MSG 혼자 있을 때가 입속에서 감칠맛을 오래 느낀다고 합니다. 완성된 피자보다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의 단독 감칠맛에 여운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